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은요, 그 다음에 거울이 있어요. 왜 거울이 있냐면요, 귀신이 들어왔다 놀래갖고 나가라고 거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밥씨 채널이에요. 오늘은 저희가 계란찜을 만들어 봤어요. 아, 정말, 응? 이거 너무너무 좋아하지? 안 돼요, 안 돼, 귀. 안 돼, 안 돼. 아우, 정말. 이빨이, 악어 이빨. 아, 정말.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아, 이게요. 그 간식 찾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여기 간식이 있어요? 아, 정말. 안 돼요, 안 돼.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 릴리한테 줘야 돼. 릴리야, 이거 네가 갖고 있어? 아, 예뻐. 릴리가 갖고 있어요. 제가 오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 계란찜을 했는데 이게 제가 계란찜 하면 별로 옛날에 맛이 없었는데 오늘은 이제 맛있게 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게 잘 됐어요. 제가 오늘은요, 제가 실제로 겪었던, 아, 그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전부 귀신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그 이제 그, 아, 중국에서 살 때, 그 저희가 7층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 7층에는 그냥 맨날 걸어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왜냐면은 그 엘리베이터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 이사 가자마자, 이사를 갔는데 뭐 그 집에 이렇게 보니까 그 사기로 된 뭐 문자 뭐 이런 게 그 거실에 가득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저기 그 방에는 뭐 하다못해 그 주인이 쓰던 립스틱까지 있어요. 왜냐면 화장품이 뭐 그대로 모든 살림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원래 남이 쓰던 거를 잘 안 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아무리 뭐 아 무슨 뭐 뭐라 그래도 저는 아무리 그 저기에도 제 거를 쓰거든요. 쓰던 걸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이제 그 거기에 그 40대 되신 그 주인 여자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 그 저기 그 거기 아들내미인가 뭐를 캐나다로 보내서 이분이 뭐 이모분지 누군지 그런데 관리를 해가지고 캐나다로 돈을 보내준다고 이제 집세를 받아갖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사 갈 때부터 저는 이제 그 제가 이유 없이 그렇게 몸에 열이 나고요. 그렇게 제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뭐 열이 펄펄 끓고 막 병원에서 막 입원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요. 그리고 또 그 이제 저희 애도 마찬가지고요. 너무너무 그 아파가지고 그 나라는 그 감기가 걸리면 요만한 우리나라는 이만한 링겔 놔주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는 요만한 데다 해가지고, 아, 그게, 아, 페니실린이라 그래. 무슨 가루 같은 거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데, 그래가지고 저희 애도 그렇게 고생을 하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게 밤이면은요, 얼마나 그 무슨 소리가 나는지, 그 어디서든지 그냥 쫙! 이렇게 찢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 테레비에서도 나고 뭐 그 거실에서도 나고 장롱에서도 나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무슨 소리? 그게 뭐 아주 사람이 기절할 정도로 나는 거예요. 밤마다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저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귀신을 그런 미신을 잘 안 믿거든요. 왜냐면은 미신을 믿으면요, 그 미신을 믿는 대로 계속 거기에 따라가야 돼 갖고 미신을 믿으면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 이제 그 동자 같은 뭐 이런 게 저희가 이제 집에 가자마자 항상 집을 이제 물론 저희가 수리를 하고 깨끗이 하고 그 가는데 그 페인트 칠하고 뭐 이러는 사람들한테 다 이 페인트를 칠하는데 아니 거실에 그 장식장에 있는 거 그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를 없애야지 왜 이런 거를 안 없애냐고 그랬더니 어머 자기네들은요 이런 거를 만질 수가 없대요. 그러면 남의 물건을 제가 건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은 그 이제 그이 집을 관리해 주는 분한테 전화를 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치워달라고 제가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이게 뭐 그래서 근데 그분들은요 그 미신을 믿기 때문에 이런 걸 감히 건들지를 않더라고요. 물론 저도 이사가는 집마다 우리 십자가를 걸어놓으면요 그 사람들이요 이 십자가를 저한테 띠라 그래서 자기네들이 도저히 못 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갖고 이제 그 십자가를 이제 거기 이제 딱 띄었죠. 그리고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이제 이제 그 설날이 큰 명절이잖아요. 그러면 그복 있잖아요. 복그 행운 들어오는 복그 복자를 그 글씨를 크게 그 현관문에 바깥에다 붙여요. 그걸 거꾸로 붙여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또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은요. 그 다음에 거울이 있어요. 왜 거울이 있냐면요. 귀신이 들어왔다 놀래갖고 나가라고 거울이 있어요. 이 집도 거실을 열자마자 거울이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걸 몰랐거든요. 저는 믿지를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너무너무 그 집에 살면서 저희 애나 저나 너무너무 시달리고 너무너무 몸이 아프고 그랬는데 정말 이게 귀신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리고 제가 그때 또 너무너무 힘들 때였기 때문에 그 저희 애가 이제 한국에 나오고 제가 혼자서 거기서 금식기도를 일주일을 했어요. 금식기도를요. 혼자서. 제가 원래 그 겁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금식기도를 일주일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도 제그아그 지갑에 보면요. 그 중국 돈 100원짜리가 있어요. 그 100원이 제 마지막 돈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금식을 일주일을 하면서, 죽든지 살든지, 주님 뜻대로 하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저한테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갖고, 이제 모든 게다잘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그 딱딱 소리 나면서, 그리고 뭐그 이유 없이 열이 뻘뻘 끓어가지고 그냥 아파가지고 그 헤매고, 지금 생각하면 아마, 그때는 모르는 게 약이었죠. 그죠? 그냥 바보같이 모르니까 그냥 열나면 열나납니다. 물론 뭐 병원에서 입원하라고 해도 제가 그 하루에 그냥 두 번씩 병원 가서 주사만 맞고 왔거든요. 거기, 입원하는 것도 좀 그래가지고요. 아, 거기서 진짜 살때 너무너무 고생했던 생각이 나네요. 그 집만 생각하면은, 진짜, 그때는 몰랐으니까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그 7층 집에 맨 끝집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코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어떤 분이 그 중국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이렇게 마주치는 여기다가 무슨 거울을 바깥쪽으로 걸어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정말 귀신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거기 사시던 분이 그 여자분이 40대 되신 분이 하루아침에 그냥 그 하늘나라로 갔죠.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계란찜을 해서 먹으면서 또 이렇게 저렇게 또그 귀신 얘기 수다를 한번 떨어봤어요. 그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눈 감고 웃어야지 이쁘대니까 눈 감고 웃을게요. 빠이빠이.